지난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한 달 전에 승강기 안전 문제가 지적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자동 정지되는 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66살 조모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승강기의 오작동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행복한 백화점 측은 승강기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달인가도 문제없이 받았다는데도 이제 사고 나서 저희가... 하지만 사고 승강기는 지난달 20일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본체와 벽면 간격이 기준치인 10mm보다 더 멀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면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점검업체는 두 달 안에 다 고치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숨진 조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조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직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팀뿐인데 수술 중이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